허디 러먼 음주는 뭐를 하십니까? 1728과 1734 이에는 1729의 특별함을 아시나요? 로마 숫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인수 분해하면 7 곱하기 13 곱하기 19가 되죠. 1729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19와 19를 뒤집은 수 91의 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자릿수의 합을 하면 19가 됩니다. 1729는 19로 나누어짐으로 하샤드 수이기도 합니다. 라마누잔이 아팠을 때 고트프리 헤럴드 하디가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타고 온 택시 번호는 1729번이었어. 그런데 그 번호가 나에게는 평범하고 불길한 숫자인 것 같아. 그러자 라마누잔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두 세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이죠.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 세제곱 더하기 12의 세제곱, 9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이죠. 이와 같은 수들을 하디 라마누잔 수 또는 대시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수로는 4104와 13832가 있습니다. 4104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 더하기 16의 세제곱이고 9의 세제곱 더하기 15의 세제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의 정수의 세제곱을 허용하면 캐택시 넘버라고 하는 91이 있죠. 91은 6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불길한 징조라고 말을 했던 것은 1729는 13 곱하기 133이라서 13이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A의 P제곱이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임에도 불구하고 P가 합성수인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한 소수 편전 방법의 절대적인 반례가 되는 수이기도 하죠. 이를 절대 유사소수 또는 이를 연구한 수학자 로버트 카마이클의 이름을 따서 카마이클 수라고도 부릅니다.